안녕하세요. 오카남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는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읽은 본문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훈훈한 인간미가 진하게 배어있는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말이 들리고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움도 점점이 엿보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한 생을 살았던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생을 살다가 간 인물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활짝 웃으며 찍어놓은 앨범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소한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여자가 한 7명 내지 8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명단은 바울이 몹시 보고 싶어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지금 로마에 가서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지를 나눴습니다만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름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으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형제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인상, 소위 첫인상이라는 것이 매우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근엄한 사람, 오직 예수만 아는 사람,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한 가지만 위해서 뛰는 사람, 이런 그 인상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에게 참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런 본문을 보면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서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적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적이 된 것이지 인간적으로 적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뛰기를 원했던 소위 사람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좋아해야 돼요. 서로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별명을 붙이기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혼자 살면 망합니다. 때를 이루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훈훈한 인간미가 넘치는 안부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 그래,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또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복음을 위해 함께 뛰게 하는, 뛰어난 자기의 동역자로 만드는 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을 알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사귀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저 되는 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서 안 된다고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든 큰일 작은일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생을 살아야지 이대로 살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절박한 어떤 강박관념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일다 하고 자기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어떤 독선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현대말로 말한다면 평신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대치로 투입하는 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밤낮없이 훈련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는 혼혈의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데 그는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평신도들의 이름은 바울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신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은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놓고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재미있는 말들을 앞에 꼭꼭 붙이고 있죠.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보려면 시간 걸리니까 제 말씀을 들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보호자. 어떤 사람은 나의 보호자.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동역자. 어떤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 또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네 번이나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내 어머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나의 친척. 온 교회 식주. 다양한 별명들을 붙여가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런 별명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40여 명 가까운 이들은 분명히 각자 지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기막힌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들의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몇 사람의 경우만 우리는 조금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평신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서 평범하다고 보이는 평신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익명성에 있습니다. 거역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이름이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들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운 평신도들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야기들은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평신도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합니까? 예수님만이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충성, 그들의 값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평신도의 위대함이요 영광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얻기가 어려울지 모른다고 늘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천국에 가서 절대 유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유명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그 교회 일꾼이라고 불렀죠. 일꾼이라고 부르고 또 보호자, 나의 보호자라고 바울이 호칭을 했던 여자 한 분이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누굽니까? 베베. 이름은 쉽죠? 베베. 베베. 여자입니다. 여자요, 여자. 이 16장에 여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일부러 바울이 생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앞에다가 여자를 갖다 놨어요. 여자예요, 여자. 이 베베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의 출신입니다.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선교를 할 때에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의 내용은 성경에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베가 뭐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바울이 그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이름은 집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여집사 하는 말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과연 집사라는 직책이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막 갓 시작한 뭐 애숭이와 같은 교회였으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조직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과연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겠나?
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베벨을 집사라고 부른 것, 저 일꾼이라고 부른 것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직책의 이름이 아니고 베베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우니까 그저 교회 일꾼하고 부른 것이 일종의 그저 별명처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무리 공식적인 집사의 직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여자만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를 심방하는 일, 남자가 못하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 남자보다 여자가 적격이죠. 그리고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행했다면은 그 침례 받는 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굴까? 여자가 세례를 받는 경우 그 여자가 도와야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베벨을 바울이 여러 사람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2절 끝에 있죠? 여러 사람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라는 의미가 뭘까? 실제로 어떤 일에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꼭 이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의 그 뉘앙스를 좀 우리가 그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2절에 보면은 비서 하나가 나오죠. 누굽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더디오. 이 사람은 바울 앞에서 바울이 불러주는 그 이 로마서를 쓴 기록한 사람입니다. 일종의 받아쓰기를 한 비서라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은 바울이 쓴 글이 아니고 비서 자기가 자기 안부를 거기다가 슬쩍 삽입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누구요? 나 드디어도 안부 좀 전한다 하고 갖다 붙인 거예요. 재밌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바울 곁에서 큰일 작은 일을 일일이 손발이 되어서 도와주는 일을 했을까? 베베가 그런 일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어떤 후원을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리를 좀 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그 당시에 교회가 매우 약하고 이제 뭐 선교사로서 뭐 날마다 뛰는데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곤란하겠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베베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남몰래 바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교회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숨은 손이 되어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는 말을 썼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선교사나 교역자는 일일이 공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부교역자로서 사역할 때 경험을 보면 참 애로가 있어요. 교회에서 요거만큼 주죠. 그 당시에 지금 안 그래요. 요거만큼 주죠. 요만큼 주죠. 지금 뭐 20년 전, 15년 전 아니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역자를 박대했어요. 그렇게 박대하고 돈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박대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다고 야단이고 옷이 더러우면 더럽다고 야단이고 할 소리는 다 하고. 그러니 저 같은 경우에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등록금을 구할 참 마련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죠. 이럴 때 가끔 보면 하나님이 이 베베와 같은 여자를 보내는 일을 가끔 제가 경험을 해서 남몰래 살짝살짝 도와주는 사람이죠. 아마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의 베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베베가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정성껏 기록한 이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도록 심부름을 시킨 것 보면 합니다. 요사이 같은 편지라면 간단하죠. 그 당시에 굵직굵직하게 글을 써가지고 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양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껏 쓴 기록입니까. 만약에 로마서가 성경 안에 없다면 오늘 이 성경은 큰일 날 뻔했죠. 이만큼 귀중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성경을 베베에게 들려서 전하라고 했을 때 베베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보내면서 2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너희가 영접하라. 귀중한 사람이니까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로마 교회가 전부 좀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평신도지만 베베처럼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부름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누구한테라도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평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모르게 봉사하고 후원자 노릇을 하는 숨은 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이름을 직접 붙인 부부가 하나 나옵니다.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누굽니까? 동역자들인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멋있는 커플입니다. 천생연분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역시 여성이야.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굴라가 기분 좀 나빠했을 것 같아. 로마서를 자기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뭐 읽었겠지.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으니까 이 편지에 바울이 보냈을 때 로마 교회에서 읽었는데 이 부부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브리스가가 앞에 나와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통례는 반드시 남자 이름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부인 경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자 이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여자 이름은 쓰지도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 성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자 성 가지고 부부를 다 대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클린턴 부부가 그게 화가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성을 안 바꿔왔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는 여자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여자 이름을 이렇게 앞에다가 내놓았다. 이거 아주 특내입니다. 특내.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놓고 어떤 학자들은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의 딸인데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아블로는 유대 사람이긴 하지만은 로마의 노예로 잡혀왔다가 자유를 얻은 노예 출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둘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니까 여자를 먼저 내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진짜 예수를 믿은 것은 바울을 만나고 나서 믿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믿은 것 같지를 않아요. 주후 52년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전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반유대주의를 이제 표방하고 나온 거죠. 그때 쫓겨나서 이 부부가 어디를 왔느냐면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천막 만드는 것입니다. 텐트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만드는 가게를 열어놓고 사업을 했는데 이때 바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두 부부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고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의 그림자들이 되어서 떠나지를 않고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바울도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한 지붕 밑에서 식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장소를 옮겨서 에베소로 선교를 떠날 때 이 두 부부는 장사 전부 집어치우고 에베소를 따라갔습니다. 가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고 나자 그들 이 두 부부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옛집과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에서 평생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동역자 뭘까요? 디모데처럼 이 부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21절 보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부르는데 이 디모데는 목회자였고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역자라는 말이 통해요.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순수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를 영어로 소위 fellow worker라고 합니다. 혹은 helper라고 합니다. 돕는 사람이요. 아주 측근에서 손을 같이 맞잡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를 바울이 동역자라고 자신있게 불렀다는 데는 굉장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좀 대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동역자라고 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복음 전하는 데다가 우선을 두고 이사를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장사하면서 복음 전했죠. 그 다음에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에베소로 바울이 떠나니까 짐 다 싸가지고 에베소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두 부부가 로마로 바울보다 먼저 이사한 것은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부부의 생을 보면 마치 집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떠돌이 생활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가정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는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이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우선에 두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따라서 다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기 좋은 주거지를 찾아서 옮기는 사람입니까? 물론 살기 좋은 주거지를 찾아서 옮기는 것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줬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이사하는 것까지도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물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흑인들이 살고 있는 다운타운 지역에는 백인들이 자꾸 떠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떠나는 목사가 있고 끝까지 안 떠나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왜? 사회에서 버림받은 흑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두 부부에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교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도 나오죠? 5절 보면 뭐라고 하나요? 또 저희 뭡니까?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아예 그냥 개방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브리스가는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고 에베소에 가서도 자기 집은 교회였고 로마에 가서도 교회였고 가는 데마다 자기 집은 그냥 교회로 개방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나요? 모이려면은 어느 집을 뭐 결국 개방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데는 남자보다도 여자의 역할이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안식처요.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는 곳이요. 참으로 자기의 어떤 소박한 꿈을 피워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집을 남에게 완전히 개방해서 자기의 프라이버시도 없어지고 밤낮없이 사람이 드나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봉사해야 되고 그들을 대접해야 되고 하는 일은 여자가 나서서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남자가 죽었다 깨도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했어요.
간주나 한 달 정도 그렇게 집을 개방하는 것은 마음만 한번 꽂혀먹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 놓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식주, 식주가 뭘까요? 그 교회 신자들을 그냥 먹여 살리다시피 한 재정 담당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도 틀림없이 아마 자기 집에 대해서 교회 개방을 하다시피 봉사를 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교회 구로공단 사역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구명서 목사님이 가서 수고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빌딩 안에 있는 공간을 전세내가지고 선교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교역자 사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붙어가지고 공단에 있는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상담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고 센터고 뭐 센터고 집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벌써 몇 년 됐는데. 한 분은 사모들이 모여서 같이 그 은혜를 받는 시간에 그 구목사님 부인이 와가지고 여자로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그런 것을 털어놓더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좀 듣고 나에게 전해준 일이 있었는데 들으나 마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밤에 부부가 오손도손 둘이 있고 싶은데 밖에서 매 하고 눌리고 들어오고 식구들끼리 식사를 좀 하고 싶은데 갑자기 손님들이 들락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 다 먹어버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 소명감 그야말로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놀라운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이 두 사람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두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다 같이 그 다음에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 중에서 이 말처럼 재밌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목을 내놨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죠. 무슨 일로 이렇게 바울이 자신있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희생적이었는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희생적이었는가. 바울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정신을 가진 부부이기에 바울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바울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 생명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 옥목사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기를 원하는 사람 하고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는 그럴 존재도 못되지만은 이제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두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신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라고 했습니다. 영감된 사례집. 다시 말하면 한번 읽고 한번 보고 잊어버려도 될 이야기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의 영감된 사례집으로 기록해 놓았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와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 그저 한번 지나가면서 읽어보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너도 그런 사람이 되랍니다. 너도 그렇게 살랍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된 사례집입니다.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울입니다. 현대교회 안에는 삐뚤어진 교역자의 우월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삐뚤어진 평신도 열등의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는 자기 혼자 일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립니다. 평신도는 나는 평신도니까 뭐 이 정도면 된다고 하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평신도를 자기의 동역자로 보호자로 일꾼으로 만들어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뛰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열정을 갖지 못한 교역자들은 날이 갈수록 자기 혼자만 일당하는 것처럼 우울의식을 가집니다. 동시에 평신도들은 그냥 교역자 밑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그저 움직여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열등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열등의식을 참지 못해서 어떤 평신도는 나이가 40, 50인데도 세상 직업 다 집어 던지고 신학교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겠느냐 하고는 신학교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베더디오, 브리스가, 아볼로, 가이오, 에라스도와 같은 이런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업을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여자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시의 재정을 맡은 공무원이었지만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특별히 소명받은 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빚없이 일할 수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을 때 특별히 소명받은 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역자냐, 우리가 선교사냐, 우리가 평신도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라면 비서 일입니까? 심부름입니까? 지도자를 숨어서 돕는 일입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장면은 교회마다 지도자의 손에서 만들어져야 될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기의 제후시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열쇠라고 하는 의식 변화가 꼭 있어야 합니다. 평신도를 제자화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 변화, 목회 전략의 변화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음 세대를 이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대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년에 들어서 미국에서 곽강을 받고 있고 한참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10개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피력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10대 교회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이 땅의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려면 교역자가 사역을 평신도와 나누는 힘,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목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목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돌아보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중시하는 목회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중시하는 리더십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40년 만에 세계 1등국이 되었습니다. 그 1등국이 된 이유를 최근에 경제평론가 구영안 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분석을 해서 책을 내었는데 인재론이라는 책을 내었는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정말로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생산기술이나 일본식 경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발전의 비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제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입니다. 충성심이 없는 자는 전력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충성할 수 있는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놔야지 만들어놓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쓸 모양이 없는 하나의 군중이라는 말입니다. 클린턴은 앞으로
미국 정부 정책을 교육과 훈련을 통한 철저한 인력 관리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급선무의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생산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세상 나라도 흥하고 망하는 기로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느냐에 달려있다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철을 당하고 만을 당하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강국을 이루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천을 이루는 생산적인 사람이라야 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클린턴이 아무리 황홀한 정책을 들고 나와도 얼마 후에는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를 환호하는 군중이 내일은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도자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고 결국은 실망을 안겨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불안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불만스럽습니다. 요즘 100가지 공약, 77가지의 공약, 50몇개의 공약하고 늘어놓는데 여러분 10분의 1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말씀하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도 좋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배의 불균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가 임하는 데 있고 그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등극하시는 데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끝까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라야 그분이 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해야 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디모데처럼 더베오처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조그마한 벽돌 한 장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평신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교회 안에 아름다운 평신도가 많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모집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평신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사모하고 매달려봅시다. 우리의 생을 한 번밖에 없는 생을 그대로 보내지 않기를 위해서. 대각성 전도 집회 오늘 저녁에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퍼부어도 그 비가 끌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을 우리 가슴에 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온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온이 내려가도 우리 마음에 있는 불덩어리를 식힐 수 없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일에 이어서 한번 수요 찬양팀을 불러서 좀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한번 힘차게 찬양을 부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팀 찬양팀을 인도하는 민경련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으로 찬양 70장을 우리가 함께 먼저 맞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그 나라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70장 보면 평신도가 되었든 개혁자가 되었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너무 귀한 찬송이 있습니다. 먼저 수요 찬양팀이 한번 부를 테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밝기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
주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바퀴 아름답고 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시네 찬양이 쉬우니까 기쁨으로 찬양 앞에 놓고 뭐 오늘 대학생 전도 집회하는 날인데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한번 다시 불러십시다. 시작하십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바퀴 아름답고 다 주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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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십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시네 주님 다스리십니다 전하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답고 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시네 자매님들만 아름답고 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다 같이 하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